대행주는 지수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지수가 빠지면 하락,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은 지수 빠졌다고 5% 8% 밀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사실 위험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 한다 해도 시장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이 시장의 변동성, 예. 이 지수, 예. 여기에 변동이 좀 많이 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좀 오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 주에 우리 대의장 선생님은 공매도의 고수시니까 아 이건 정말 하락할 것 같다, 공매도 예. 치고 싶다, 이런 또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더군다나 이번 주는 좀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금요일 한국 증시도 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런 상황인가 빠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먼저 꼭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차트에서 이런 내용 이렇게 됐을 때는 하락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제때 못해가지고 수익을 다 반납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뽑고 우리 8.15 가족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유엔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락이 보인다. 이것도 뭐 AI 이렇게 테마로 약간의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 죽고 여기서 여기 요 앞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게 원위치에서 한 4,500원, 4,000원 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되겠죠.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피고 매수는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다음에 후맥스 홀딩이라는 종목도 후맥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을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올랐다 하면은 이것도 역시 3,700원, 4,000원 오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된다. 보유자들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네. 이 앞에 물리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차라리 4,000원 되면 다시 수량을 확 늘려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면은 이런 차트라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안암전자라는 종목 같은 거 보겠습니다. 안암전자가 여기 현재 매물대가 걸리고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래량이 약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자꾸 매물대가 쌓이면서 거래가 죽기 때문에 약간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뭐 100%는 안 되고 한 80%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안암전자라 생각하지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거래량이 쑥 죽으면 다시 2,200원 밑으로 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후스트리라는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안암전자가 이렇게 후스트리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적이 좋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저항대에 걸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싹 죽으면 한 6,000원까지 밑으로 약간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빨리 판단해서 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죽네? 매물대는 있네? 그럼 던집이라 하는 거죠. 그럼 7,500원 가는 경우 10개 중에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그 확률을 믿고 여기서 던지고 다시 한 6,000원 근처에서 다시 이제 재매수.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포팬크라는 종목인데, 자, 요 종목도 AI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뉴스로 하면서 이렇게 글에 터진 고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종목도 한 13,0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 대응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메이드, 맥스, 유메이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유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수로 급등하고 약간의 이런 종목은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이 부분에서 매도, 수익이 나 있다면 매도, 그러면은 다시 밀리면 재매수. 근데 저 앞에 물리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너무 손실이 큰 사람들은. 예,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KTCS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뭐 또, AI 뭐 이렇게 뭐 서버 뭐 이렇게 막 증설해야 된다. KT가 뭐 그렇게 앞으로 뭐 하는 그런 회사로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에서 걸리고 주봉에서도 주봉은 안 걸리는데,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
KTCS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종목은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좀 터졌다가 죽고 터졌다가 죽고 이러는데 이런 종목은 여기서 거래가 조금 줄면서 음봉이 한 두세 개 놓으면은 밑으로 약간 끊기는 분위기다 하면은 3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테마로 이렇게 누스로 또 이슬로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다. 매수는 네. 곤란하고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그냥 하락 예상되는 종목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우리 대장 선생님 예상대로 이렇게 하락으로 움직이는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 잘 추적 체크하시는 거, 요거에 네. 또 실력을 키우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상승할 것 같은 종목, 그 다음에 하락할 네. 것 같은 종목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네. 공부한다 네.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또 추적 관찰을 하는 걸로 하죠. 네. 대행주는 지수하고 그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지수가 빠지면 하락,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그때 OCI 같은 경우를 이제 좋게 보고 리포트도 좋게 놓고 수급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언급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금요일 날 하락하면서 이렇게 같이 밀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결국 추천해서 거의 뭐 지수가 거의 제가 종목을 언급하고 나서 좀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 보유라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여기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잘 이렇게 제가 잘 예측한 것 같고 현재는 거래량이 약간 죽으면서 음봉이 한두 개 정도 논다면은 여기에 산 사람들은 한 수요 시대는 좀 반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언급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밀리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길게 그냥 손절 없이 가지고 가면 된다.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밀리다 하더라도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약간 밀리있다. 그리고 힐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수급이 좋고 리포트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이 좋게 봤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와 따라서 같이 키높이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 종목은 좀 길게 보고 가지고 간다. SL 종목도 약간 언급하고 나서 제자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수는 좀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종목이 많이 하락이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떤 종목은 지수 빠졌다고 5% 8% 밀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사실 위험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잘 고르고 수급을 잘 보고 차트를 잘 본다 하면은 지수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이게 손실 폭이 거의 뭐 본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 일단은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 한다 해도 시장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이 시장의 변동성. 예. 이 지수 예. 여기에 변동이 좀 많이 되는구나 이런 예, 느낌이 좀 오네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면은 지수가 좀 많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이 빠지고. 조금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배열돼서 이런 데 들어간다든지 위치적으로 낭떠러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8% 10%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난주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셨던 예.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락 종목 이런 거를 우리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탈모 화장품 이렇게 해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하고 약간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락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이제 위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 이게 죽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보다는 아래를 많다. 그러면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보유자들은 다시 은봉이 한두 개 놓으면서 거래량이 준다면 매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바이오니아 다음으로 좀 SM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SM. 예, SMCS 이렇게 C&C인데 제가 여기서 하락으로 예측했잖아요. 제가 3,700원 간다고 했습니다. 네. SM을 우리가 개인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머니게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SM 자회사 같은 경우를 이름 SM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 투자다, 큰 손들, 작은 손들 이렇게 해서 머니게임 하는 거죠. 그래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결과는 다음에 4,000원 밑으로 온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요 근처에서는. 네.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하고 설사 저 앞에 주봉에서 7,000에 물리다 하더라도 6,000에 물리다 하더라도 던지고 놔야 됩니다. 자, 던지고 다시 3,500원, 3,700원 사면은 수량을 갖다가 그건 뭐 한 20% 30%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반등이 놓으면은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만간에 또 3,700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사락이라고 예측했는데 네. 위로 갚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틀린다는 거죠. 네. 이 AI와 관련해서는 네. 막 뭐 글로벌리 뭐 저 미국에서도 막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 이 수급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보유자들은 좀 혹시 떠있으면 제가 미안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한 테마가 되고 돈이 확 몰리면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안토로생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두 번 찍었습니다. 자, 두 번 찍었을 때 이때 금요일인데 매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단기간에 실적과 무관하게 이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다시 16,000원 옵니다. 예. 길게 보면. 그러면 보유자들은 매도,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 데모라는 종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하면은 재건 테마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실적이 연결됐지는 의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여기서 탈출하는 기회를 잡자. 이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00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도 결국은 6,000원 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물이 닿았을 때 이런 데서는 탈출하고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하락해서 6,000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탈출하자. 그래서 이 종목을 언급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유니온 같은 거 보겠습니다.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머티리얼이라는 종목하고는 항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히트루가 뭐 어떻게 무기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자,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8,000원, 9,000원 물리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매도해비라는 거죠. 매도하고 다시 한 5,300원 오면 재매수해서 물량을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근처에서 절대 긴 양봉이 나오고 그래야 터졌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네. 다시 5,200원 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고 하락하고 있죠. 네. 마인드웹이라는 종목인데 마인드랩 이 종목은 AI의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거래량 터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했는데 약간 위로 갔죠. 자, 이런 종목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추격해서는 안 되고 만약 여기 물린 분들은 탈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위로 가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KC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위보다 아래로 간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댓글에 자기는 이걸 많이 사놨으니까 위로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댓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고점에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죽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 2,300 옵니다 이런 경우. 그럼 대장 믿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락할 저번 주에 하락한 종목, 하락이 보이는 종목을 제가 설명했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나 솔드록스라는 종목은 제가 틀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꼭 이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런 차트 이런 내용이 가면 다시 하락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로 대응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또 말씀하셨던 종목들 저희가 추적해서 결과를 점검해봤고요. 요 가운데서 이제 들고 갈 주식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주식들 예.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 뭐죠?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항공우주 예. 요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올려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지금이라도 한국 항공우주를 팔고 손실이 좀 났는데 한화 에어로 서비스로 한화 에어로로 넘어가야 되느냐 예. 예,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저 결론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팔고. 예, 그러나 굳이 그래 안 하고 그냥 요거를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요 회사 참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독점이고 그리고 앞으로 민영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민영화도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를 엄청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비행기가 수주를 한 건씩 터뜨리더라고요. 그럼 한 건, 두 건, 세 건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 리포트도 보면 아주 좋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쭉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한 1년, 2년 보고 좀 길게 보고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저희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 댓글로 좀 고민을 올리신 분이 있어서 한번 좀 봐주시죠. KMW 지금 20% 손실 중인데 제이선님 한번 좀 봐주시라고. KMW 5G 관련주죠. 예. 제가 KMW 이렇게 5G 이렇게 종목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부품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5G 여기는 뭐 이렇게 부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월봉 한번 보세요. 고점을 찍고 그런 기대감으로 찍고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몇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좀 매도하고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도 시총이 약 1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1년에 한 1000억을 남겨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그렇게 1000억 남을 수 있는 회사나 이렇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면은 저는 탈출하고 싶습니다. 네. 이 업종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대장 선생님이 그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우리가 한번 요거 계속해서 또 다음 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도록 하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이짱 김용옥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